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어젯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방 지역에선 풍선 10여 개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밤 11시 반쯤엔 경기도 파주와 안산에서, 자정쯤엔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야외 활동 자제와 발견 시 군부대 신고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작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2016년엔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뚫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북한은 올해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2024년에 3개 정찰 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릴 때 대한 과업이 천명됐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차량과 인원을 추가 배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번 주 초 추가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일도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각종 미사일을 섞어 쏘며 도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토대로 여러 차례 엔진 시험을 하는 등 기술적 결함 보완에 집중한 것으로 보고 국제해사기구 통보 시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도 끌어올렸습니다.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한미 군당국이 공중 정탐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경이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고 있다며 자위력 행사를 경고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작을 살포할 거라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나 공력이 드는지 체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종의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상은 북한 최고 군사 지도부가 공세적 대응을 지시했다고도 밝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일본 NHK에 포착된 공중 폭발 장면입니다. 불꽃을 일으키며 솟구치던 발사체가 잠시 연소하는 듯 하더니 검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우리 군 함정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발사체가 폭발한 뒤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동창리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지만 2분 만에 폭발한 겁니다. 북한은 발사 1시간 반 만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엔진의 신뢰성에 원인이 있다는 초보적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엔진에 사용한 산화제와 연료는 액체 산소와 석유 조합으로 기존 발사체 엔진에 썼던 질산 조합 연료와는 다릅니다. 각종 그 엔진의 구성품, 그러니까 이제 뭐 허브펌프라든가 뭐 연소실이라든가 이런 거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되거든요. 거의 뭐 새로운 엔진에 가까운 거죠. 액체 산소 석유 조합은 기존 연료보다 추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우리 누리호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선 러시아가 최정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새 연료와 엔진 개발에 러시아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로부터 신형 엔진 전체가 직도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엔진과 연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급히 발사를 강행했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마도 추진제 연료가 누수가 돼가지고 점화 상태에 돼 있는 거에 폭발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과 8월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11월 세 번째 시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첫 시도에 다시 실패했고 다음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